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노 전 의협 회장은 웃음 표시와 함께 이전에 전공의는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것도 간을 보는 것이고 전공의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사단체를 향해 대화를 촉구하며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미루자 정부가 물러섰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겁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글에 대한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할 때 환자는 피눈물을 흘린다. 환자를 볼모로 웃음이 나오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환자 단체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막 진단 받고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완전 이제 병원에 올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 취소돼 버렸으니까. 면허 정지를 미루고 나서도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전공의를 처분할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